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여자 새내기 경기 1회전 경기가 끝나고요. 여자 챌린저 임보람 선수와 천필란 선수 게임이 시작됐는데요. 임보람 선수 같은 경우는 6월 김천 스쿼시 연맹 회장대 전국 동원 스쿼시 대회 새내기에서 준우승을 했네요. 그리고 천필란 선수는 10월 15일 제15회 구미시 시장배 전국 동호인 스쿼시 대회 챌린저 3위. 아, 입상 경력이 있으시네요. 챌린저에서. 임보람 선수는 새내기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경기 운영에서는 어느 정도 노련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력만 봤을 때는 천필란 선수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게임을 보니까 임보람 선수가 게임 운영을 잘하고 있네요. 지금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파워도 좋고 드라이브도 잘 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빙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이제는 챌린저 경기부터는 드라이브 싸움도 되고. 예, 그렇죠. 새내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챌린저부터는 그런 경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력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드롭 잘 들어갔네요. 역시 노련미가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천필란 선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력도 좀 되신 것 같아요. 운동 시작하신 지 좀 오래 되신 것 같고 다양한 볼들을 치시고 있으신데요. 드롭을 굉장히 잘 치신데요. 드롭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예, 드롭을 제대로 배우셨어요. 초반에 임보람 선수가 잘 나갔었는데 후반부 되니까 확실히 천필란 선수가 우선 구력이 있어서 게임 운영을 잘 하시네요. 앞볼에서의 게임 운영이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앞볼이 특기신 것 같아요. 드롭이. 드라이브성 공보다는 앞볼에서의 포인트가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자 선수들보다 순발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앞볼에 대한 대비 능력이 좀 떨어져요. 확실히. 네, 방금 천필란 선수 1세트 마무리했습니다. 1세트는 천필란 선수가 이겼고요. 이제 2세트 시작되겠습니다.
서필런 선수가 서브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서브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서브 앞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죠 지금.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발리로 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원바운드로 치면 보스트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천필란 선수가 서브가 좋다 보니까 임보람 선수의 리시브가 전체적으로 볼이 짧아요. 짧으니까 예, 상대방한테 찬스 볼을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필란 선수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에 드롭을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인데 리시브가 짧으면 뒤에 내가 리시브 하고 나서 뒤에 몰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드롭이 날카롭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받기 힘들어요. 그렇죠.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볼이 길게 빠지면 천필란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뒷볼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앞에 볼 치는 건 좀 강하신데 뒤에 볼 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숙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임보람 선수가 드라이브로 운영을 네. 좀 가져간다면 네, 편하게 길게 드라이브를 좀 길게 뺄 수 있다면 게임을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볼이 짧아요 지금. 확실히 천필란 선수가 서브를 강하게 넣다 보니까 임보람 선수가 리시브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예, 실수가 많아져요. 천필란 선수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